마이네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와 마이네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왜 깜빡깜빡거리지 화면이? 지금 괜찮아요? 예. 유튜브 한 보다가 아프리카 처음이에요. 아. 슬기찍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항상 저희 유튜브에서 저희 영상 많이 보셨어요, 슬기찍님? 안녕하세요, 슬기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님 반가워요. 오늘 여러분 컴퓨터가 불행 중 다행으로 되고 있네요. 예. 다행이에요, 아주. 아주 그냥 천만 다행이네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추천 못 눌러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따구 마크 있거든요. 이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와우! 우리 슬기짱님께서, 아, 슬기찍님께서 시작하자마자 다섯 개 선물과 함께 펜가입을 우리 슬기님 고맙습니다. 펜가입 감사합니다. 오, 예, 슬기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대는 센스쟁인가요? 제니얼도 안녕, 모두 모두 안녕, 안녕. 이슬님도 오셨고, 바라기님도 오셨고. 안녕하세요. 기다림님 오셨네요. 호수님 오셨고, 설찬이 우리님 계시네요. 설찬이 너무 오랜만이에요. 우리 슬기님은, 캐릭터가. 일단은 남자분이신데. 남자분이신가요, 우리 슬기님은? 네. 캐릭터는 남자분이시네요. 슬기님, 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 여자예요, 남자예요? 슬기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왜 갑자기 채팅이 안 오나? 무서워! 다운된 줄 아니까, 놀라니까. 아, 설치님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 캐릭만 남자예요? 아, 여자인데 캐릭터만 남자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우리 슬기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팬가입, 노래 하나 틀어드릴게요. 정말 나 장난 아냐?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꺼 해줄래? 아, 오, 영상이 이상해졌었어요. 놀래라.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물. 안녕하세요. 아, 다운되는 거 아니지 이러다가. 이 리액션 너무 좋아요, 토스님. 슬기찍님 별풍선 열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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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기요. 히히키유. 고맙습니다. 히히키유. 정말 정말 정말. 케미 왜 이런 거야? 다시 내렸다 한번 켜볼까요? 왜 이래 왜 이래. 아, 제발 문제 안 생겨야 될 텐데 불안해서. 네. 불안해 죽겠네. 우리 슬기님 또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고마워요. 고. 자, 오늘은 신전 떡볶이 먹방. 네, 준비했어요. 네, 오늘은 신전 떡볶이입니다. 오랜만에 신전 떡볶이가 먹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엄청 매운맛이죠, 이슬님 장난합니까? 어. 왜? 아, 일어나니까 또 이렇게 됐네요. 지금 괜찮은데. 아하, 오늘 정말. 오늘 멜론이 걸려있나 보다. CPU가 지금 많이 떠있네. 이거 어떡하지? 잠시만요, 이거 해결하고 가죠. 네. 네, 이슬님 매운맛입니다. 매운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잠시만요. 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떡볶이 먹기 위해서 신전 떡볶이 먹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와우, 난캠이다, 난캠. 왜? 왜? 오늘 드디어 코아쿠토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코아쿠토 먹을게요. 네. 신전 먹었는데 따라한다고요? 이슬님. 저 따라한 거 수도 없이 많은 것 같은데요? 됐어요? 멜론이 안 잡혀있고, 그냥. 네? 멜론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피가 지금 99예요. 좀씩 떨어지겠죠? 화면 띄웠다, 안 띄웠다. 아, 어떡하지? 네, 오늘 좀 일찍 했죠? 오늘 대신에 일찍 사라집니다. 내일,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내일 우리 교육 있잖아요. 내일 교육이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고 그 다음에 코아쿠터 빨리 먹었고 자 제니얼님 눌렀고요. 우리 아까 슬기님 그 화면 터치하면 오른쪽 상단 위에 따봉 마크가 나타나거든요. 이 따봉 마크를 누르시면은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좋아요 같은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누르는 것처럼 좋아요 같은 누르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꼭 한 네.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측 상단 화면 터치하고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메뉴 신전 떡볶이, 만두, 김말이, 떡볶이, 그 다음에 참치 덮밥, 뭐죠? 참치컵밥, 그리고 오뎅 튀김하고 잡채말이 튀김. 그 다음에 많이 쿨피스. 옆에서 쿨피스를 드시네요. 지님은 웰치스 스타일. 웰치스입니다. 네. 스타님 오셨습니까? 스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안녕. 우리 슬기찍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착도 해주셨대요. 감사합니다. 슬기찍, 누르셨네. 감사합니다. 로니님, 누구십니까? 추천 눌러주셨네. 로니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시작했어요. 이따가 코앞부터도 먹어야 되고 딴 것도 먹어야 돼서 그리고 내일 우리 교육 있잖아요. 그래서 위생교육 가야 돼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 미역국 맛있다. 집에 이거를 그 남겨둘 수가 없어서 네. 이거는 미역국입니다. 네, 맞아요, 이슬님. 미역국 따먹으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역국 너무 맛있어요. 맛있. 소고점 달래고 밥 여기 있잖아요. 밥 옆에. 네. 참치컵밥. 오르록오르록. 아리님 안녕하세요. 벤짜리님. 아리님 안녕하세요. 계란 귀여워요. 와 신장이다. 그 밥 떡볶이 국물에 비벼서 김밥으로 고봉밥 시강. 아 엄청 산처럼 쌓이죠. 한 보따리. 처음엔 다들 들어오시면 인사하고 얘기하고 이제 메뉴 소개도 하고 이래야죠. 네. 시작하자마자 땡 하니 먹을 순 없잖아요. 그쵸. 역시 컵밥 맛있네요. 참치 컵밥. 참치는 언제 먹어도 맛있네요. 컵밥 좀 먹어봅시다. 한 숟갈만 더 먹어야지. 네, 오늘 음료는 마니는 쿨피스, 사과맛, 제니 무여치 스타기맛.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왼쪽에 마크가 계속 반짝여요. 아, 너무 집중해서 안 보셔도 괜찮아요. 네. 이 글씨가 올라가면서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살짝 섞어 놓고, 쿨피스 사과맛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뉴 쿨피스. 뭐야? 사과맛이에요? 네. 어? 이거 저희 먹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과.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그래서 찾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매워, 매워. 역시 맵다. 떡볶이. 참고해.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아무 이상 없기를.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2인분 아니죠? 2인분 넣어. 아 맵다. 아. 이게 깊은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그리고 네. 이따가 또 먹을 것들이 있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지금 양도 적은 양이 아니야. 네. 당연히 2인분 넘죠. 이게 4, 5인 세트? 네. 신데렐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액이 25,000원 정도입니다. 2인분이 아니지. 맵다. 잡채말이 튀김. 신전 생긴 지 20년이 되었습니까? 헐. 신데렐라니? 20년이나 되었어요? 땅콩질 한다. 매운 거 먹어서. 속이 놀랬나봐요. 와, 벌써 20년이 됐어요? 신전?
오징어 튀김은 없어요. 아, 겹칠머리 튀김. 어? 오징어 튀김이 어딨어요? 4070님? 이거 그거예요. 그거. 어묵, 어묵, 어묵. 오뎅 튀김 드셔달래요. 오뎅 튀김. 어묵 튀김? 이거? 오케이. 대구는 신전 생긴지? 신대님은 대구이신가요? 또 할 말이 또 생기겠네요. 그러면 신천 할매 떡볶이 몰라요? 윤옥현 할머니 떡볶이. 거기가 더 오래됐잖아요. 신천 할매 떡볶이. 아, 땀난다 벌써 또. 아. 나가셨네요. 새로우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 땀나네요. 제 여만이입니다. 아, 최근에 생긴 줄 알았어요, 스타님은? 생긴 지 좀 됐지? 저도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10년도 안 된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그래도 신전이 좀 유명해진 지 좀 됐어요. 좀 되긴 됐는데. 네. 얼굴 봐봐, 얼굴. 큰일 났다. 뭐, 뭐예요? 어묵튀김은 신전이 제일 맞나요? 이렇게 혈님께서. 그래요? 네. 어묵튀김 맛있는 것 같아요. 야, 야, 야. 이미 이렇게 한번 걸린 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대기를 한번 걸어놓고, 방송 한번 했다 가죠. 대기를 걸어놓고, 방송, 대기하는 거 있잖아요. 눌러서. 좀 아니면은, 다음 문을 다시 켰다, 껐다 켜보세요. 플레이어를. 잠깐, 한번 닫고. 이게 아니라, 그거 멜론을 찾아야 돼. 얼굴이 자꾸 일그러지죠? 죄송해요. 누가? 휠링께서 자꾸 일그러진대요.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괜찮아요. 아, 그래, 정말. 아, 정말. 아, 빨봉이라는 떡볶이 집도 있어요. 빨봉? 스타님? 아, 빨봉은 참 너무 먹었네요. 매운 떡볶이가 좀 많이 생겨났죠? 유명해지면서. 네. 아, 맵다. 아, 매울 때는 참치 컵밥. 참치밥. 야, 이것도 오랜만에 먹어도 맵다. 좀. 아, 매운데요? 아, 빨봉 떡볶이라는 것도 신전이랑 메뉴가 똑같아요. 맛도 비슷하고. 스타님. 그 시호텔 신불 요즘 핫합니다. 핫해. 신불. 거기가 제일 매운 것 같아요. 신불. 매운맛. 네, 이거 참치 컵밥 때문에 김밥 안 시켰어요. 네. 매워. 만두 사랑해요, 재민님. 만두 사랑해요. 나도. 재민님 사랑하는 거 맞네. 매워? 샤, 샤, 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이와만이에요. 바라기님 신전 컵밥 처음 봐요? 참치 컵밥이라고 있어요 신전에. 새로 생긴 메뉴는 아니고 계속 있었어요. 손목? 항상 그래도 손 조심해요. 네.
클린네어님 안녕하세요. 이상하네. 잘 알겠습니다. 클린네어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렇게 이런 통에다 담아줘요, 바라기님. 이렇게 컵밥. 아, 오늘 큰딸 수능 봤습니까? 헐, 클린네어님 큰딸님이 벌써 고3이에요? 우와. 벌써 고3이에요? 그, 마미 중에서 그래도 제일 큰 딸을 두신 것 같은데, 클린님이. 그쵸. 캐리 누나는? 캐리 누나보다 더. 14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 생각. 하면 또 캐리는? 1년 또, 또? 재수한다고? 헐. 아, 힘들겠다. 재수하면은 자식분도 힘들지만 엄마도 힘들잖아요. 맞죠? 그렇죠. 둘 다 힘든 것 같아. 그렇죠. 글씨가 한 가짜리네. 아닌가? 아, 맞는데. 하네요, 맞는데. 바라기님,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먹었더니. 더 매운 것 같아요. 더 매워진 것 같아요, 느낌이. 땀이 막 좔좔좔좔. 저도 김마리 여기다 주십시오. 예, 드세요. 드세요. 김마리. 바라기님 수능 안 보셨구나? 저는 한번 봐봤어요. 저는 수능 한번 봤습니다. 아, 크레니아님도 수능 안 보셨어. 난 또 수능에 관련된 또 사연이 있지, 나는. 아, 지금 썰을 풀기는 좀 그러네요. 왜, 그래도 수능 끝났으니까 풀만 하지 않나요? 응? 풀어볼만 하지 않아요? 아, 지금 타이밍에? 나중에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 오늘 수능 보신 고3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조금 다른 설명이 조금 잔재들이 아니 첨부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먹방 중이잖아요, 이슬림. 네. 자, 그 대구 신천 할매 떡볶이는 그 설탕이 안 들어와서 너무 매워요. 여기는 설탕 들어와서 좀 달달하니 맛있거든요. 설탕이 안 들어와서 매운 게 아니라 맵기 자체가 틀려요. 아, 그거는 그렇죠. 거기에 설탕 들어가도 엄청 매울 거 아니에요? 아, 그러겠네요, 그것도. 아, 뒤에 또 먹을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매워. 나는 어묵도 맛있는데 만두가 맛있어가지고 만두랑 더 추가했어요. 네, 만두 추가한 겁니다. 만두 13개 숫자가 보여요, 여기 선생님? 이렇게 나야 될까. 아, 나 지금 이마에 땀이. 오징어 튀김 파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서 팔아요? 우리 여기는 오징어 없던데? 네. 네, 매운맛이에요, 권유님. 이슬님 동네맛 파나봐. 지난번에 우리 속초 놀러갔을 때 보니까 거기에는 다른 거 여러 가지 팔긴 하더라.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거기에 있는. 맞아. 속초에.
맞아, 맞아. 속초 신등에는 오징어 튀김이 있었어요. 어. 근데 우리 서울 여기는 없어요. 아쉽네요. 타산이 안 맞나봐요. 왜요? 오징어가 비쌀 때도 있고, 그래서? 부담만 다 냉동 쓰겠지. 맞죠. 매콤한 게 먹고 싶어서 간식으로 먹었죠. 네. 네, 채민이 밥은 참치마요 컵밥. 참치마요 덮밥. 물에 이런 거 다 먹었어요, 이슬님? 네. 야식, 야식. 야식으로 먹었어요. 아. 아, 땀발. 아. 나도 그래서. 아, 그래요? 원래 타산이랑 먹으면 더 맵습니까? 그 이제 옆에 쿨피스랑 먹으려고 했는데. 네. 많이 좀 뺏어 먹을까요? 컵을 한 개 더 드립니까? 점심에 치킨 마요 먹었다고? 정말? 맛있었겠네요. 마라기님. 아, 코 막힌다. 맞아. 야식은 라면. 만드. 밴드 찡. 샤. 샤샤샤. 오늘 또 조용하네. 아, 이슬님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오늘 맛있는 저녁도 많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재민님 화이팅! 뭐 먹었는데? 맛있는 게 뭐예요? 이슬님 기준에 매운 게, 아, 맛있는 게 뭐죠? 양식? 어제 먹다 남은 거 먹은 거 아니에요? 어? 치킨 피자 남은 거 굴보쌈 김치에 수육 먹고 있다고요? 오. 오, 마리님. 어제 남은 거나 어제 안 남았대요. 어제 먹은 거 안 보여 하나. 아, 넘겨야 되겠다. 아, 땀, 땀. 저 다음 한 번 딱 해보면 안 됩니까? 너무 왜? 심하게 깨져서. 지금 뭐, 이제, 지금 또 조용하네. 방금까지 깨졌습니다. 제이님도. 근데 잠깐 깨졌다가 또, 어, 이거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이거 꽃다 깨졌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이님 매워 죽으시려고 해요, 스타님께서. 근데 매운 거 엄청 좋아한다. 네, 많이 받아 잘 드세요. 이게 안 뜨는 거 아니에요, 또? 뜨네요. 제발. 살려줘. CPU 다 지워야 되나? 그냥 잡아놔야 되는데, 그 친구를.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보통 맛으로? 아, 매운 거 먹고 싶은데 이왕 먹는 거 매운 거 먹으려고요. 클린헤어님 너무 헤게거려서 좀 듣기 그러해요? 좀 참아볼게요. 그러면 설마 그렇겠습니까? 지금으로서 마니님이 더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스타님, 제이님 연기 들어갈게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제이님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어이구야 먹다 보면 이제 적응이 되잖아요, 매운맛에. 똑같은데. 근데 저는 적응이 안 되고 계속 매워요. 그래서 이제 잘 드시는 분들은 먹다 보면은 안 매워지니까 더 잘 먹고, 저는 똑같이 맵더라고요. 맛있다. 이게 매운맛이야? 안 맵네. 토스님 빈속에, 그치. 그래서 컵밥이라고 미역국 좀 떠먹었어. 네. 스타님 지켜봐주세요.
모르지요. 아, 눈물 날라 그래. 눈물이야? 살에 들렸어요. 이렇게 맛있게 매울 수가 있나? 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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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말이 튀기 어묵! 어묵 이건 어묵.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케이와 만이에요. 나중에 그 은근지 떡볶이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아, 은근지 먹긴 먹어봐야죠. 길다른 영목이에요. 땡냥의 제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전 떡볶이 제일 매운맛을 먹고 있습니다. 제이는 지금 연기 중이고요. 많이는 실화입니다. 세우신 분, 우측 선단에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기 추천, 추천. 어우, 저 잘 먹고 있지 않아요? 클린에어님? 스타님. 아주 감쪽 같네요. 제인이. 헥헥거리지 않죠? 신전 떡볶이가 카레향이 있다는데 카레향 강하나요? 아니요, 강하지 않아요, 제르님. 네. 크리네언님 어떤 질문이요? 말씀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관로를 치고 고안에 한번 써보세요. 네.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렇게. 새로 오신 분 반갑습니다. 네, 관로 쓰고 관로 열고 관로 닫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박교. 질문 주세요. 제르님께서 오, 사람이 많은데도 소통이 좋은 방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 요리 방송 요리 먹방. 오늘은 사먹방입니다. 네. 아, 오늘은 일부러 맞춰 입었습니다, 스타님. 옷 일부러 맞춰 입었어요. 이부를 위해서. 제이님 아니니 오늘도. 두 분 직업이 헤어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한 칸 줄여야 되나? 줄여보세요. 글씨가 잘리네. 아이들의 지금 장래 희망이 없어요, 클랜님. 아이들이, 아, 그, 몇 살이라고 했지? 오늘 수능 본 친구가. 14살, 19살. 우리 슬기찍님, 또 두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의 제님께서 다섯 개 선물. 와, 어떡하죠? 아, 우리 리방암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근데 참. 참아... 이것도 한번 꺼보세요, 이것도. 얘도 꺼보세요. 언니, 이것도. 우리 슬기짱님, 제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르님 초콜릿 다섯 개 고맙습니다. 이거 키면 또 잘 안 켜지는데. 그래도 안전빵 갑시다. 눈이 막. 제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좋은 곳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르님 고마워요. 일단은 요거 1차까지 해보고, 네. 2차 때 코아쿠토 할 때는, 리방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리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코아쿠토 할 때는 재부팅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부러 보석 과자 먹을 거잖아, 우리 코아쿠토. 그래서 약간 좀 맞춰 입었어요. 네. 자주 올게요, 제르님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때 코아쿠토 오픈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클린 에어님 계신가? 네.
와, 계시네. 장래희망. 근데 어렸을 때 다들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매번 매해 꿈이 바뀌잖아요? 네. 항상 꿈은 바뀌어요. 근데 그 꿈마저 없는,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하고 싶은 게 매 순간순간 바뀌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특히나 더. 근데 가지고 있는 꿈이 있긴 한데 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부모님한테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못하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요즘 아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장래희망에 대해서. 더 무관심? 전 초등학교 때 많이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 경찰? 네. 제니는 뭐였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야? 어떤 선생님이 아니요? 초중고. 애들 주패너 선생님이야. 저도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장래희망을 잡았다가 성적이 잘 안 나와서 포기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한 말은 농담이에요, 여러분. 그냥 선생님이 하고 싶었고, 근데 계속 꿈이 바뀌었어요. 근데 중3 되면서 좀 확실히 굳어졌다. 제레님께서 제이님은 유치원 선생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때리지도 못하는데. 우리 제르님은 어디 사는 몇 살이신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제르님은 어디? 또 내 마음속 이러면 안 된다. 제르님은 어디 삽니까? 지역이라도. 합시다. 저는 인천 사는 26살이에요. 와우. 아, 꽃길을 모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알람이 안 왔어요, 오늘. 저 오늘 좀 일찍 켰습니다. 저 미역 좀 리필 좀 할게요. 우와, 잘 먹네요. 저는 미역국 좋아합니다. 미역을 좋아해요. 아, 제르님, 동갑이네요. 우리 바라기님도 6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근데 원래 클린님 부모 입장에서는 항상 걱정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다 커도 걱정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공부 안 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우리 때는 어렸을 때는 공부 안 하면 나는 진짜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좀 크고 자라고 나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차라리 그 나이 때 더 하고 싶은 거 빨리 찾아서 그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리필하세요.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좋아하는 몇 곡이니까. 초코님의 정성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클린인 얘기해서 좀 그런데. 네. 그 뭐지? 그냥 나이 먹으니까요. 자기 할 일 자기 알아서 다 잘하던데요. 걱정 안 해도 되더라고요. 클린님 믿어주세요. 대신에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좀 도와주고 부모님이 좀 약간 밑받침이 돼주면 더 행복하겠죠. 그쵸. 미역국은 초코님 표예요. 스타님. 어디? 이 시간까지 안 씻고 뭐 했어요, 재민님? 헐. 허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화면 오른쪽 상단에 따구마크 한번 눌러주면 안 될까요? 우와! 딸기우유님 언제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와대봉님, 딸기우유님 고맙습니다. 하나하나님, 피영님, 제르님도 추천 눌러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민아, 손만 씻고 오는 거지? 재민이 씻을 때는 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이마니용은 미역국, 건더기, 국물 뭐를 더 많이 드시나요? 많이는 건더기. 난 둘 다. 미역이 더 좋아. 전 둘 다. 고기 있으면 더 좋아하고요. 고기 있으면 더 좋아하고? 네. 정말 정말
여러분 소통합시다. 아, 도다리? 도다리? 생선이죠. 그거 아니에요? 생선 맞죠? 도다리? 끌리네 형님, 화이팅. 도다리. 아, 뭐야. 1등만님이셨네요. 네. 응답하라 1997에서 봤어요. 우리 캐리베리 누나도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캐리 누나, 어서 오십시오. 아프리카 플레이어로 다시 왔어요. 왜요, 제르님? 뭐 하시려고? 그러게요. 제르 어린이,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아이고. 아, 멈춰서 플레이어 다시 돌았어요? 잘하셨어요, 제르님. 캐리 누나, 휴가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 수현님 왔냐? 어, 수현님 오셨네요. 꽃길님, 생일 고맙습니다. 생일 감사해요. 우리 꽃길님, 고마워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맞아, 밤에 먹방을 보게 되면 꼭 뭔가 먹게 돼요. 예전에 제가 방송 안 했을 때도 그때도 항상 먹었어요. 네. 항상. 튀김 맛있게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이제 먹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맛이니까. 그렇죠. 내일 위생교육 가야 돼서 조금 아침에 일찍 나가야 돼서. 네, 파랑이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늦게까지는 못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2차 때 코아쿠터 좀 잘 찍어보려고요. 네. 제이님이 만나게 되셔서 그런지 더 맛나 보이는 튀김이에요. 저는 김치전 구울까 생각 중이에요. 김치전? 아, 맛있겠다. 어, 신대룰라님 다시 들어오셨네요. 네. 대구 신천덕 뽑기. 아까 그 말씀드리다가 신대님께서 나가셨어요. 제이님. 위생교육과도 할 거 없죠. 시간은 긴데 결국은 자기네들 그 이제 그 직원들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쉽게 말씀드리면 막판에 물건 팔아요. 막 기구, 기계 이런 거 있잖아요. 약 같은 거 그런 거 팔아요. 미용 뭐 헤어 관련된 제품들 이런 거, 가위 이런 거. 저는 초코 파우더 케이크 먹어야겠어요. 우리 재료님 맛있게 드세요. 내일 교육은 저기 방배동에서 해요. 방배동 그 본관에서 해요. 어? 너무 유포했나요? 찾아오면 안 돼요. 수현이 민방위 아니에요. 미용. 아직까지 너무, 매워요 저는. 너무 매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우 돌아와라. 지금 눈 온다고? 서울도 와요 지금? 정말? 아, 보고 싶네. 오늘은 추워서 문을 닫았어요. 내일 대설주의보래요. 커튼도 지워. 진짜? 그럼 내일? 아 그래요? 나는 띠띠띠띠보다 초코님 피운 미역국이 더 맛있겠다. 오빠들은 떡볶이 뭐 안에서 미역국도 먹고 있네. 꽃길님은 오늘 뭐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재래님 내일 쉬시는 날이라고요? 좋겠다. 만두. 보쌈. 욕심나지 않는다. 맛있겠다. 보쌈. 나는 그 막김치만 탐이 난다.
아, 큰일 났네. 지금 눈 많이 온다고? 나가보고 싶네. 시장님, 내일 방풍 신공하러 가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아, 바람님 추면 장사가 잘 안 돼요? 방풍 시공하러 사람 많을 거예요. 다른 지방에는 눈이 많이 오나 봐요. 어디요, 꽃귤님? 수현님은 서울에 사십니다. 예. 채윤님도 아까 눈 많이 왔다 그랬어요. 우리 꽃귤님이 대구 눈 잘 안 내리지. 그 다음에 말투가 더 바뀌어지네. 아. 여기다 떡볶이 정말. 스타님, 고마워요. 한번 넣어 먹어볼게요. 왼쪽 눈 자는 것도 괜찮아. 제르님, 조용히. 그쵸. 왼쪽 눈 자는 거, 이거 좋아요. 컴퓨터 고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급반대로 임시방편.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됩니다. 제이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캠이 짜갈라지네. 약간 딜레이 있어 볼 때도 약간. 그래서 2차 우리 코아쿠터 먹을 때는 리방 한번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너무 예쁘시니까 예쁘게 바라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현님을 필두로 해서 벌루님, 그 다음에 제르님 하나의 뭐라고? 소통. 둘의 채팅입니다. 채팅. 자, 행하지 않을 시에는 창문 닫아버려요. 커튼 칩니다. 검 커튼. 아니, 아까 전에 많이님 많이 얼굴이 더 많이 그랬는데. 네. 어, 딜레가 좋네요, 진짜. 속상하네, 오늘. 아, 목이 너. 아, 오늘 날이지. 어제는지. 네. 어? 네요. 헐, 언제 들어왔어? 자랑입니다. 나빠요. 네. 어, 이거 입고, 코트, 코아코트 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깨끗이 지우세요. 많이 이뻐요. 감사합니다, 시연님. 시연님 오늘 뭐 드셨습니까? 저녁 뭐 드셨어요? 혹시 추천 못 눌러주신 분들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대로 계시면 그릇에 가려져요, 소찬님께서. 일단 코아쿠토는 뭐하는 거야? 토하고 싶네 진짜. 이따가 이 그릇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 보여요. 제인이 진짜 유천 선생님 같대요, 제레님께서. 유천 선생님 아닙니다. 선글라스 낀 것처럼 방송이 생각나네요. 바라기님, 저 매기는 거죠? 와, 이거 근데 금방 묻었는데 안 지워지네? 이거는 그리고 면이 아니라서 정말 잘 지워지는 건데. 그쵸. 천 자체가. 이따가 한번 세제를 묻혀보세요. 세제를 묻히라고요? 어, 나 가슴이 있는데 좀 젖어가지고 가슴이 좀 약간 촉촉하네요. 펑펑. 제이님, 아니님은 결혼 생활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왜요? 뭐 때문에? 이 스윙이 뭐 어디다 왔습니까? 스벅 요즘 빠져. 식자재 마트 갔어요. 아, 나 어떡해. 이걸 안 들고 먹다가 벌 받았어. 원명이다. 뭐 사가지고 왔습니까? 그니까, 이거 양이 많다니까요. 네. 떡볶이 4개. 떡 4개예요, 이거. 4개, 4인분. 와, 스타님. 스타님도 나중에 결혼하시면 엄청 사랑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고. 믿습니다. 우리 이슬님 분발하세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예. Yeah.
제이님이 팀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요리팀, 뭐 생활팀. 떡만! 떡만 4인분. 튀김이랑 컵밥은 별도. 네. 제르님. 안녕하세요. 바람, 옛날 그 바람 맞나? 맞는 것 같아요. 바람둥님 안녕하세요. 옛날. 그 옛날. 오랜만이. 옛날 그 네, 바람둥이님 그...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랜만이에요. 살아계셨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살아계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시 찾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말이 맛있겠다. 던지자. 맛있게. 누가 더 맛있게 먹나 한번 해볼까요? 떡볶이. 마니님. 진짜. 네? 한번 해볼까요? 마니님부터. 대인 유승. 어, 빨리 해요. 이거 먹고. 크리스마스 때 일요일만 아니면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좋은 일 있으면. 오, 우리 그때 날짜 봐서 그때 우리 번개한다니까? 우리 팬분들하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네. 막년회 겸. 월요일이래요. 크리스마스. 24일 이후부터 노는 거잖아, 보통. 네. 크리스마스 솔로이신 분들. 솔로 데이. 준비하시는 겁니까? 네. 자, 기다려요. 아직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뭐 타이밍도 있습니까? 아, 못 가서 아쉬워요. 번개는 팬 가입하신 분들만 가는 건가요? 네, 정모도, 번개도, 번개는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정모는 팬 가입 해주신 분 그렇게 오시고요. 근데 번개는 뭐 크게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스타님, 제니얼 어디다 왔습니까? 씻고 왔나? 자, 좀 전에 들었죠? 어, 미소 보내기님 또 오셨네? 자주 보내요, 미소 보내기님. 안녕하세요. 저희 방에 미소가 또 있거든요. 네. 그분이랑 이제 닉네임이 좀 비슷해서 제가 기억을 어디 다. 어디 계세요? 미소 보내기라고 있어요. 아하. 놀래라. 네, 이풀기 합니다. 자, 떡볶이 누가 더 맛있게 먹나 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의 반응을 봐서 결정하도록 하죠. 네. 자, 먼저 우리 소리가 중요한 거. 우리 마니님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빨리 들어갔네요. 한 잔 더 먹을게요. 뭐죠? 아니, 계속 빨리 들어갈 줄 몰랐어요. 끝. 뭐 하는 거죠? 어, 정말. 정말. 많이는 정말. 그냥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그냥 하지 맙시다, 우리. 안 봐도 비디오네, 지금. 뭐죠? 따라 하십시오. 아, 시원님께서 마니님 한 표래요. 제이님 갑니다. 제이는 이렇게 집었어요. 여러분, 신전 떡볶이 좋아하시죠? 막상 하려니까 좀 그러네. 제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굴 왜 이렇게 깨지는 거야, 지금? 아! 얼굴 왜 깨지는 거야? 끝났습니까? 자, 투표해보세요, 여러분. 꺾일님, 마니님 한 표. 자, 마니 투표해요. 슬찬님도 마니님. 바라기님, 마니도 두 개 먹었습니다.
뭐야? 많이님? 왜? 제가 이겼네요. 많이가 이겼네. 봐라!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예쁜 사람 있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밉상인 사람 있고 가만히 있어도 예쁜 사람 있다니까. 아, 안 해! 다 했습니다. 많이 윈. 좋겠다, 난. 지금부터 저희는 어차피 이래 먹거나 저래 먹거나 별로니까 맛 없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 영광을, 이 오늘의 영광을 제니에게 바치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오빠, 제가 있잖아요. 우리 오빠도 이뻐요. 수현님, 저한테 한 표 주셨습니다. 바라기님은 제이형 팬이래요. 바라기님 가주세요. 저 미역국이 제일 맛있네요. 근데 다들 추천을 눌렀나? 자, 여러분 12시 되기 전에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응? 콩이님. 어? 저 진짜 초코님이신가? 네. 초코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엄마 왔어? 엄마 어디야? 엄마 내 마음속이야? 엄마 밥은 먹었어? 엄마 뭐해? 엄마 왜 오신 거야? 난 위험합니다. 엄마 CCTV 틀어놓고 갔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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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틀어놓고 갔고 좋다. 리하이요. 이슬림 리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코님. 어서오세요. 옆에 계란은 꾸미기 용인가요? 끝까지 보시면 알아요. 어, 네. 제르님, 우리 그, 보셨으면 아실 텐데. 데코입니다. 데코. 어머, 완전 천국 계단이네요. 제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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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님. 김말이 너무 맛있다. 아이고. 덕서야. 그러네. 스님께서. 덕서야. 안녕하세요. 헐. 많이 초코님 별풍선 100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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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기요. 정말요? 우리 초코님 또 100점 선물 고맙습니다. 헐. 우리 초코님 100점 선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초코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어, 초코님 어쩌다가 100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초코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짱짱맘.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한다 규입니다. 박스 박스. 잘 나오나요? 떴나 안 떴나 모르겠네. 아직 안 보여. 떴네요. 제이님이 100점에 서운하신 듯. 어? 노! 틀렸습니다. 왜요? 어머. 우리 수연님으로 올라가 있네요. 그러게요. 두 분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너무 부러워요. 어, 지금 많이 화장한 것 같아요. 삐에로는. 많이는 피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제니올님 왜 그래요? 제니올님한테 서운하네요. 제니올님. 우와, 초코님께서 캐드베리님 여행 갔다 오셨나요? 이러네. 쉬네요. 쉬네요. 아마 지금도 쉬는 중이신 거예요. 우리 캐리베리 누나 그냥 다 떠난 거, 다 떠난 줄 알았어. 제니얼님 별풍선 100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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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기요. 왜? 혜얼님 정말? 뒤에 100... 채팅 안 칠 거예요? 그러신 것 같나요? 채팅이 없네요. 유도에서 확실해. 어머!
아 진짜 뭐 어머 말을 해도 어머, 누가 보면 진짜 야야 야야 정말 우리 제니 올림 아까 옆에 있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있었는데 옆에 내가 지웠거든 전자 새침녀라고요 새침녀 아유 우리 제니 올림 일 잘하고 있죠 재밌죠 제니 올림 내일 출근합니까? 내일 대설주의보래요. 내일 눈 엄청 온대. 유더 지리고요. 어지고요. 고요한 밤. 고요한 밤이고요. 저는 이슬이고요. 이슬님. 내 통장을 열어라. 내 통장을 열어라. 바라기 리하이요. 내일 대중교통 이용해요. 네. 아, 항상. 아무튼 내일 눈 많이 온대. 조심해서 일 다녀. 네. 눈 많이 온대. 아, 내일 눈 많이 오면, 내일, 아! 저희도. 아, 우리 내일 위생교육 갑니다, 조건이. 지하로 가야 돼요. 우리 위생교육 가요. 서울에 눈 온다 듣는데, 아까 수현님이. 해타트 바라기님, 별풍선 100개 정말 사랑한다기요. 정말? 바라기님도 100점 감사합니다. 제이만이 형 화이팅이에요. 고맙습니다. 화이팅이에요. 아, 맞네, 이번 주가 그거. 언젠데, 니, 결혼식. 있어. 아니, 모를 줄 알았는데. 눈은 내일 먹을 수도 있지. 와, 우리, 지금 가보니까 다 열흘팬이네. 어? 그러게요. 100점 선물 주신 분들이 다 우리 열흘팬님이시네요. 새침 땡기 많이. 자, 오랜만에 바라기님 100점 선물 출석부 명단 한번. 올려봅니다. 오랜만에 올라가시네. 요. 우리 바라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원래 눈 이때쯤 오죠? 11월부터.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바라기님. 아, 바라기님 형한테도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바라기 네. 그리고 있잖아. 나중에 조만간 연통 하나 넣어 놓을게요. 아, 여기 화면이 막 깨져요. 아까 저 아이라인 제대로 그렸습니다. 수현님 괜찮아요. 수현님은 항상 선물 많이 주셨잖아요. 네, 항상 힘 주셔서 감사했어요. 충전 다 돼 있어. 걱정하지 마, 수현님. 내 마음속에 이미 충전 배터리는 만땅이에요. 수현님 걱정하지 말아요. 네. 감사했어요. 아, 나 또 이슬이가 또 물고 넘어지네요. 아, 정말. 참, 저것도 재주예요. 나중에, 네. 유정이하고, 제니오라고 셋이서 한번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재밌겠네요. 채팅. 제르님, 천천히 하십시오. 여기는 눈이 안 와서 괜찮아요, 조건이.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아, 수연아, 너 하트 정말 많다. 하트를 엄청 좋아하세요. 우리 새로운 신 우리 친구분들도 같이 채팅하고 놀아요. 오늘 요리도 안 하는데 딱 소통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찰나인데. 그러게 오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2차 때는 드디어 오늘 코아쿠터 먹습니다. 뭐가 싫어요? 뭘 하지 마. 뭘? 하트? 아니. 코아쿠터. 괜찮아. 코아쿠토. 아니야. 어떻게 읽을래요? 일본어 일본 말로 한번 해봐요. 코아쿠토. 코아쿠토. 그리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금 방에 계신 우리 제니올림 있잖아요. 제니올림이 1월을 하세요. 1월. 네. 전문역 1월을 좀 잘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유튜브 영상에 그 제니올림 목소리가 들어갈 거예요. 메뉴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1월로 네. 1월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을 필두로 네, 그리고 영어는 우리 캐리베리 누나가 담당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마니가 또 1화 쪽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저도 영어 그냥 짧게. 굿럭. 하이. 뭐 그런 거 하신다고요? No. 저 요즘에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부하고 있어요. Nice to meet you. 저, 어제도 그거 있잖아. 회화 어플로 공부하다가 잠들었어요. 봤죠? 저 뻗어 있는 거. 네.
오늘도 1턴에서 시간 짬날 때 잠깐씩 봤어요. 그래서 제목에 일본어가 있더라고. 이미 이번에 코아쿠토 이번에 그 녹음 파일을 받았습니다. 제니얼한테 받았어요. 네. 코아쿠토가 별사탕 그거 였구나. 별사탕은 아니고 일본에서 여름에 많이 해먹는 여름 간식입니다. 네. 전통 과자. 보석 사탕이라고. 보석 과자. 겉은 바삭삭삭 안은 스르르 주얼리 스낵. 아, 나 주얼리 스낵이라고요? 네. 아, 나 그냥 보석과 그거를 지금 영어라고 지금. 주얼리 스낵. 뭐 맛이에요? 달달한 사탕 같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또 따르게 하나 더 맛있게 만든 거 피치 맛 있잖아. 그거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식감도 좋고. 강단한 말로 소개만 하다가 방송 끝나겠네요. 뭐 잠깐 하는 건데, 오케이, 누나, 뭐요. 네. 1분도 안 걸리는데. 1분 정도씩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아, 또 언니, 또 뺑기 쓰시네, 또 언니. 콜. 풍선 100마리 경말 사랑한다기요. 초코니. 초코님께 백종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리님도 1분 안 걸렸어요. 이따가 까지 계시면 네. 리액션 해드릴게요. 아니면 노래 틀어드릴 테니까 노래 하나 연구하고 계세요, 초코님. 네. 우리 초코님. 제니얼님 별풍선 100개 정말 사랑한다기요. 어머! 몇 개 있는데! 그 한 번에 다 쓰면 안 되나? 제니님, 효리님이 좋아하는 숫자 있잖아요. 어머! 뭐야? 그래, 백종도 감사합니다. 아니, 쓸 때 같이 쓰자. 별풍선 도돌이 표인가요? 네, 같이 쓸게요. 우리 제니올님 또 백종선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 충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제니올님 한번 충전할 때 좀 많이 충전해 놓는 것 같던데. 귀찮아서. 나중에 짤짤이가 좀 남는 거 보니까. 네. 우리 제니올님 사랑해 널 사랑해 너뿐이야 이거는 유튜브 올라가서 노래를 못 틀고 아 큰일 났네. 빨리 리액션 하고 싶네요. 우리 제니 올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다 쓰래. 고마워요. 아,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몇 시에 자지? 아. 우리 제니 올린 고맙습니다. 출근 몇 시에 하십니까? 얘기 좀 해보세요. 응? 출근 몇 시에 하시는지. 출근 몇 시에 하는지 여기서 말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가요? 그거 왜 얘기해요? 아니, 주무신다고 하길래. 아니 그냥 12시 넘으니까 사라지더라고 조용히. 그쵸. 조용히. 재롱둥이 제이님. 와 밖에 지금 정말 눈이 와요. 지금 눈 오는 거 본 사람 오늘 지금. 그럼 전 코아쿠토 하실 때 다시 올게요. 왜요? 재롱이 어디 가요? 마실 구경 갔다 와요. 괜찮아. 밥만 먹을 수 있나? 나는 밥만 먹지 마. 반찬도 먹어야지. 재린이, 바람 좀 쐬고 와요. 눈도, 그래. 눈도 좀 보고 오고. 야. 도수님 눈 엄청 온다고? 아, 그래 서울 많이 옵니까? 우리 도수님하고는 우리 그렇게 안 먼데. 그쵸. 도수님하고 저희는 그나마 가까운 편이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자 12시 되기 전에 여러분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이따가 진짜 코아쿠토 할 때 한번 네. 그 한번 그 재부팅 한번 할게요. 네. 두 번 집중은 지금 안 보여요 우리는. 오늘은 요리할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창문도 닫고 커튼도 닫히고 그랬어요. 추워서 보일러도 틀고 네. 오늘따라 유난히 너무 추운 거야. 여기 오면 거기도 오고 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이따가 이거 1차 하고 네. 할 때까지는 좀 있어보고 이따가 리방 할게요. 아우 매콤 맛있다. 두 사발 드셨네요. 두 사발 네. 두 사발 확인 좀 하고 올래요. 네. 효사님도 거기도 쌓였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갔다 올게요.
우동사리? 이슬님도 그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아! 아까 전에 스타님이 요거 떡볶이 국물 넣어서 비벼서 한번 먹어보라고. 제가 가서 먹고 싶네요. 지하철에서 나가서 걸어가야 돼서 폰을 못 봐. 아, 네, 수연님. 조심해서 들어가요. 수연님. 딱 내가 이거 비비고 있었는데, 스타님 나타나셨네. 스타님. 거의 다 녹았는데요? 다 녹았다고? 예. 네. 없다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진짜 조금씩 내려요. 눈 내려요? 조금. 문 제대로 닫아줄래? 아주 조금. 지금 거의 눈 안 온다는데? 네. 눈도 거의 다 녹았어요. 비볐어요, 스타님. 아유, 좀 조심해서 다니세요, 네. 좀. 내는 무슨 내야? 바늘 좀 갖고 와. 바늘. 조심해서, 조심해서. 어, 이렇게 왜 덤벙대는지 몰라. 진눈깨비. 야지하게. 도수님, 눈 안 온대. 김? 아, 나 정말. 김 여기 있지, 이슬님. 네, 김 싸먹을게요. 이슬님, 잠깐만요. 김 쌉니다. 자, 밥을 푸고 밥을 팠다. 이제 먹는다. 맛있다. 맛있네. 희롱 쩐다나. 놀리. 맞습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놀리놀리미. 심프님도 안녕하세요. 호클님 지금 바빠요? 정말. 눈보러 그냥 확 나가뿔라마. 정말. 나가도 되나? 아따, 우리 심프님. 매일매일. 하얗게 변했다고? 이상하네.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래도 근거에 가까운 거리는 아닌가 봐요. 채팅치기 왜? 뭐가 어려운데 왜? 손실이 없대요. 약속했잖아, 그때, 우리. 예. 네. 약속했잖아. 미역국 가운데 있는 건 뭔가요? 이거? 단무지! 단무지. 닭강! 닭광. 우와! 아, 이건 스타님 때문이야. 애꿎은 단무지 하나 날라갔네요. 꼬들 단무지. 일반 단무지 아니고, 꼬들 단무지. 저는 이 꼬들 단무지 좋더라고. 꼬들. 꼭 항상 뭔가 보여주러 달려갈 때 사단이 나더라니까? 어? 예. 아, 정말, 우리 방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능력자야. 능력자. 이런 게 염력 같은 게 막 있나 봐. 화면을 보면서 막 움직여. 물건을 막 옮기고 떨어뜨리고. 네. 대단한 능력이에요. 다 먹었습니까, 마니님? 지금 이렇게 뭐 끝나. 미역국 뭐 드시고 뭐 조사 받으시고 끝났네요. 아니, 떡볶이 좋은 건데 놀리님은 뭐 하다 오셨습니까? 지금 몇 시야? 눈 구경하고 왔나요? 데이트하고 왔어요? 아, 어머? 왜 울어요, 이슬님? 아. 근데 우리 이슬님은 잘 울는 것 같아, 항상. 긴 말이 하나 남았네? 김 싸먹어야 되는데? 계란을 국물에 비벼 먹었는데, 김말이 별로. 만두 두 개에 김말이 하나, 어묵 튀김 하나, 헤헤헤. 그거 같네, 채민아. 저거를 음을 넣어서 해봐요. 양상추구가 따따따따따, 그렇게 한번 해봐요. 만두가 두 개에 김말이 하나, 어묵 튀김 하나, 헤헤.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잡채말이. 혼자만의 데이트. 어디 갔다 왔는데요? 놀리님. 나리님 별풍선 10개 종말 사랑한다기요.
안녕 해용 저는 땡초 치킨에 치맥하고 있어요. 와, 라리님 오셨네. 라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리님 반갑습니다. 어때요 어제와 오늘? 오늘 간신히 컴퓨터를 좀 살려서 네. 켜놓긴 했는데 불안하네요. 라리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리슬리 제이님 성대모사 같은 거 잘 하실 것 같네요. 저요? 저 성대모사 하는 사람 있어요. 유정이, 이슬, 제니얼, 바라기 뭐 등등 많아요. 세민이, 그 다음에 초코님. 아, 좀 많은데. 목소리를 하는 거 잘하세요. 제이님은 끼가 많아요. 서터지 하다가 왔다고? 안 보여, 안 와. 그래도 믿어줄게요, 놀리놀리님. 스타님, 제이님, 월, 유나, 성대모사 잘, 맞아요. 어깨녀, 잘, 저, 어깨녀 좀 제가 좀 웃기게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 여인네도 이제 가끔씩 예비책 하나씩 준비해 놓더라고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바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맛있다. 맛있다. 네, 그렇다는데. 그녀. 맛있대! 맛있대! 그게 지금 따라한 거예요? 네, 이렇게 안 하는데, 저는. 네, 일단 컴퓨터가 복귀되긴 했는데. 그냥 급조에는 급조, 급조. 네. 불안해요. 내 말 맞나, 안 맞나? 맞지? 오바 쩔어요. 저는 표정에서 맛있어서 즐거워하는 표정과 함께 맛있다라고 외치지만 네. 그녀는 얼굴은 약간 문드러져가지고 으이그! 뭐야? 배부르다. 칼칼하다, 칼칼해. 제인이 어묵 드시고 이거 한 개 드십시오. 뭘요? 아우 저는 그 잡채말이 별로예요. 만두튀김 하드는 채미님이 먹고 싶대요. 그래 채미나 먹어. 담가줄게요. 자 여러분 12시 지났습니다. 추천 한번 다시 부탁드려요. 이제 그만 먹을 거예요. 미슬님. 그리고 아 무슨 말을 너 잊어버렸잖아. 추차. 잊어버렸잖아. 에이씨. 그리고 리방. 아니 이따가 리방은 코아쿠토를 망칠 순 없으니까 리방을 할 건데요. 네. 몰라. 생각나면 말할게. 꽃길만 걷자님 별풍선 11개 종말 사랑한다기요. 나를? 누구래? 어머 얼굴 봐. 내 얼굴. 아우 나 정말 미치겠네. 내 얼굴 좀 봐봐. 못 봤다. 코아쿠토 기대 최고. 이게 내 얼굴 좀 봐봐.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약간 좀 여자 얼굴이 돼요. 니 진짜 장난 아닌데. 우리 꽃길님 또 10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화장까지 되셔가지고 우리 꽃길님 그댄 정말 멋쟁이. 우리 꽃길님 따라갑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꽃길님 고맙습니다. 네 최고. 근데 항상 먹다가 보면 만두가 항상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를 오늘 더 시켰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거든요. 아니 에피소드 재밌는 건 아니고 큰일 날까? 궁금해요 여러분? 뭐가 있었죠? 채팅 너무 안 오른다. 이제 거의 이거 한 개만 먹고 끝.
말을 해라, 말을. 말을. 네. 아, 스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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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네네네. 꽃게만 거자님 별풍선 11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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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기요. 나를? 말. 에이 진짜. 아 말이 뭐야. 재밌는 말 없어요. 꽃길만 거자님 재밌는 멘트 넣어주면 더 재밌지. 이왕 멘트 나오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스님 충전했어요? 왜요? 다시 들어오셨잖아 지금. 아. 기대된다. 마니님 별풍선 11개 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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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기요. 뭐라는 거야? 빨리. 뭐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전화 와서 튕긴 거라고? 아 정말 비겁한 변명이네 진짜 이슬님 정말 정말 정말. 아 정말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우리 방에서 있잖아. 이런 거에 까딱도 안 하는 여자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누군지 알아요? 네? 한 사람은 이미 나왔잖아요. 네. 누굽니까? 설. 또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유달리 내가 그분한테만 이런, 그 있잖아, 이 풍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일본 된장이요? 네. 그 일본 된장한테만 하는데요. 정말 두 부류가 너무 같아요. 네. 그래도 그리고 항상 와서 시청자분들과 소통해 주시고 채팅 많이 쳐주시니까 고마워요. 저 꼬님 보고 뭐라고 좀 해달라는데? 왜요? 그거 지금 이모티콘 딱 네 표정이네. 이슬 네 얼굴 같다 다. 초코님. 아 참참참참참! 초코님 버전 그게 아니에요. 참참참! 이거예요. 네 번 왔습니다, 네 번. 이거예요. 하나는 길게 한 거예요. 그래, 그게 네 얼굴이야. 그래. 두 얼굴의 여자. 딱이네. 질린다, 질려. 진짜 시퍼렇게. 농담인 거 알죠? 추천 눌러주셨죠? 깜빡하시면 안 돼요. 헐. 저랑 닮았다고, 이모티콘? 꽃길님 예리하시네요. 얘기해드릴게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니가 오늘 이거 신전 떡볶이를 주문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시킨 줄 알고 주문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이상했는지 세상에나 마상에나 마니가 다시 여기 신전 떡볶이 전화를 하는 거 있죠. 뭐라는 줄 알아요? 어? 주소를 왜 안 물어보셨죠? 주소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있지. 우리가 매장에서도 시켜먹고 집에서도 시켜먹으니까 네. 마지막에 전화 온 걸로 떠 있나 그러면? 그니까 주소가 미용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하마터면 또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또 생쇼 할 뻔했네요. 어묵을 제가 먹을까요? 김말이 주님. 다 드세요.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그랬더니 전화를 했던 사장님이 와 정말 전화 잘하셨네요. 그냥 천만 다행이네요 이러더라. 지금 밖에 눈까지 오고 있었다면. 그러게요. 그래서 떡볶이 가지러 매장까지 갈 뻔했어요. 네. 많이 가요. 전 절대 안 움직이겠죠? 어머 얼굴 봐라. 어머 언니. 어머. 너무 못생기셨다. 너무 못생기셨다. 고생하셨네. 어 깐별이님 안녕. 안녕하세요 깐별리. 애교의 실수라고요? 초코님, 초코님은 말씀 어쩜 저렇게 예쁘게 하실까? 우리 바라기니! 어디 가는데? 내일 출근을 위해서? 아, 정말. 빠잉. 잘 자요. 자진 않겠지만. 네. 뭐 하는 거, 팬니슬림 별풍선 10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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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기요. 나를? 유도가 넘날이 지리고 내리고 고요고요 한밤이고요. 배부르시면 어여리방하고 코아크토 드십시다 삼백설렁뿔. 고마워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10개 모아 부자 됩시다. 10개 모아 퇴사. 이슬이가 준 건 따로 저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자가 안 붙어요. 아, 속상하네요. 은행에서도 자꾸 방 빼라 그러더라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우리 이슬님 또 고맙습니다. 최고. 꽃길만 걷자님 별풍선 11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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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기요. 무슨 말 할 건데? 1 더하기 1은 마요미. 감사합니다. 빨리 리방해요.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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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얼굴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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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그렇게 웃겨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재부팅해야 되는데. 네. 그러다 컴퓨터 안 틀어. 컴퓨터 안 켜지면 어떡하지? 그대로 빠이. 그대로 빠이징. 다 추천 눌러주셨죠? 추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일단 빨리 누르세요. 자, 추천 못 눌러주신 분들 추천 부탁드립니다. 헨리슬님 별풍선 10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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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기요. 쌀쌀이 무시하시네. 티끌모아 태산인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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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건방 절교. 난 네가 쏠 때가 제일 기분 좋더라. 폭탄 건빵 절규. 슬아슬아 내 살들아. 우리 슬링 고맙습니다. 오늘 컴퓨터 살아났네요. 네. 지금 마지못해 약간 유지 중이긴 한데요. 네. 지금 다시 리방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리방하자마자 그러면 우리 마니TV로 시작할게요. 아닌가? 아휴. 자 일단 신전떡볶이 마무리하죠. 네. 마니님이 메인 멘트 한번 해주세요. 자 오늘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신전떡볶이 여기 세트로 준비했는데요. 역시 오랜만에 먹으니까 좀 더 매콤하고 맛있네요. 여러분 한번 매콤한 맛 생각나시면 신전떡볶이 드셔보세요. 엔지 드시세요. 다시 한번 해줘요. 너무 뻔한 말 아니에요? 자, 이 미역국이랑 먹으면 또 맛이 또 끝내주네요. 우리 마니님. 우리 같이 드셔보세요. 마니님, 국어책 읽으시네요. 어색 마니님이라는데?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제이와 마니 1차 오랜만에 사옥방 맛있는 매콤한 떡볶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 1차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디저트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엔진 다시 하시죠. 따라 하는구나. 디저트 먹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충성.